있습니다. 25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351만여 명, 사망자 수는 251만 7,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 42만 8천여 명의 감염자와 1만 15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미국,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뒤르키예, 도이칠란드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들은 미국, 브라질, 인디아, 멕시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도이칠란드, 에스파냐입니다. 지금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가장 큰 난문제는 비루스가 계속 변이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종 비루스는 지금 뉴욕과 그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뉴욕의 온우한 병원에 입원한 비루스 환자들로부터 얻어낸 1,142개의 견본을 검사한 결과 12%가 변종 비루스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비루스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 조치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415만 4,562명이 감염되고 12만 2,0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악성 전염병이 겨울마다 문제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독감과 홍역, 에이즈처럼 고질적인 질병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영국 변종 비루스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브라질 변종 비루스가 전파됐던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영국 변종 비루스가 또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들 사이의 여행 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5주일 동안 이 나라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보건 관계자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루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 체계는 더 이상 전염병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악성 비루스 전파와 관련하여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대응 조치들이 계속 강구되고 있습니다. 타이 정부는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볼스카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슬로벤스코와 체스코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열흘간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한 조치들을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염력이 큰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새해 들어와서 더욱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방역사업의 긴장도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 조치들을 보다 엄격히 강구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에 들어와서 1억 명이 훨씬 넘는 감염자와 200여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악성 전염병은 점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파국적인 단계로 계속 치닫고 3차 파동, 변종 비루스에 의한 새로운 대류행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은 비상방역사업의 주인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악성전염병과의 청포성 없는 전쟁에서
어떤 자세와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비루스의 변이와 그 생존력을 더 강하게 하는 계절적 특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방역 사업의 장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도 높이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은 우리 인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국가와 자기 자신,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체온 재기, 손 소독과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노동과 생활 환경에 대한 소독을 비롯한 모든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것을 어길 수 없는 국민적 의무로 간주하고 생활화, 습격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레왕이 많은 지역에서 대중교통수단들을 이용할 때 방역학적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어제도 다른 일이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여행수를 바라는 하이되고 만성적인 관점과 태도, 바로 이것이 비상방역전에서 우리의 첫째 가는 적이며 투쟁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자기 한 사람의 순간의 방심과 회의가 지금까지 악전고투하면서 다져온 방역진지에 파공을 내는 만회할 수 없는 후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한 걸음을 걸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비상방역 규정부터 준수하는 기품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부문들에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비를 더욱 책임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비상방역 사업들을 다시금 검토 총화하고 허점들을 찾아내어 적실한 대책들을 세우며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2중, 3중의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여 빈틈없는 방역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상방역전에서도 기수 전초병이 되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힘에 의거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함으로써 방역진지를 더욱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꿈은 일꾼들은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방역사업에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꾼들은 비상방역사업을 방어가 아니라 시정일관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은 제정된 방역균열과 질서를 준수하는 데서 사소한 점도 놓치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늘 고민하면서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사업을 재점검하며 비상방역 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 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입장에서 바늘끝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앞질로 대책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방역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우리 모두가 1950년대 전승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성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 보위, 인민 사수의 제일선입니다. 그가 누구든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투철한 국민적 자각을 지니고 방역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의 방역 진지를 더욱 철벽으로 다져나갑시다.